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용돈을 가지고 치사해지면 안 돼요. 남편분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면은 당신은 빠져. 그러면 끝난단 말이죠.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이 절약이라는 개념이 어른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게요. 이게 약간 근데 오늘은 자녀 교육, 그것도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그 금융교육 대상은 진짜 뭐 6살부터 대학생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네요. 네.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경제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강창희 대표님도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댁에서? 내 아들, 딸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의식할 때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커졌죠. 네. 요즘 손자, 손녀들을 교육시키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한 거가 잘못된 거였구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뭐 좀 약간 조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혹시 손주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손녀가 위인데 고3이고 손자가 고1인데 요즘 뭐 과외 공부 많이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한참은 돈 가져갈 나이죠. 그 돈의 문제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더 부모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에 많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할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가 용돈이나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우리 딸이나 아들이 그쵸, 손주들이. 그 애들, 그 손주들한테 그렇게 그렇죠.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간섭을 못하죠. 이게 경제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투자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우선은? 경제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흐름이 조금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97년에 저희가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 한다 해서 경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경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무언가가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에서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더라. 금융이라는 걸 또 알아야 한다 해서 금융교육 표준안도 만들어지고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투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육은 또 없더라.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투자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아유, 와이스트립 보면 되는데. 아, 그러니까요. 경제교육 많이들 해보시면 그 현실적으로 좀 어떤지 그 학생들이나 누구를 만나봤을 때 인식의 수준이라든지 예전에 경제교육 시간이다 혹은 뭐 금융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외부 강사가 와서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가는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교육을 엄마가 여기 가라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라고 질문한 친구들도 꽤 많아졌고 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 친구가 정말 많아요. 삼성전자 주주? 네네네.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35만 명이더라고요. 미성년자 주주가 35만 명. 삼성전자만? 삼성전자 주주 중에. 전체 삼성전자 주주가 거의 이제 6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돈을 벌어서 삼성전자 산 건 아닐 뭐 용돈을 모아서 샀대? 아니면 뭐 질문을 한 두 번만 해보면 아이들이 갈리거든요. 바닥나요? 바닥난다기보다는 삼성전자 그럼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어요? 혹은 삼성전자 그 주식 살 때 부모님과 같이 했어요? 아니면 어느 날 생긴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 어느 날 생긴 아이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넣어준 거? 있기는 한데 몇 주 있는지 모르는 친구가 사실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교육 같은 거 다니실 때 연령층이 어때요? 이렇게 청중들의 연령대가? 그 시작할 때 한 십몇 년 전, 20년 전 그때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노후 설계니까 그렇게 생각했겠는데 지금은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은데 놀라는 게 한번 제 유튜브에 댓글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금년에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퇴직 직전이나 퇴직하고 나서는 이미 늦은 거다. 네.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다. 30대, 40대부터 그 해야 될 것, 예를 들어 연금을 미리 든다든지 네. 그게 노후 준비다. 그래서 저는 30, 40대, 50대 분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하는 게 희망인데 아직 현실은 역시 퇴직 예정자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숫자는 더 많죠. 일찍 듣고 빨리 행동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게 저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금년에 우리 나이로 76세인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깨닫게 되죠. 네. 깨달으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맞춰 사는 방법밖에. 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몇 가지 간접 경험으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깨달았던 거가 저의 삶을 많이 좌지우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분들한테 제가 옛날에 했던 간접 경험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 또 그 3, 40대가 예. 이제 자녀를 이제 한창 교육시켜야 시작할 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보니까. 고학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녀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자식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면 내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거 하나하고 네. 또 이렇게 돈을 써서 했는데 애들을 진짜 자립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기는 경제교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립교육. 자립교육. 예, 자립교육을 자녀들한테 잘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립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는 행위의 자립.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고 뭐 있던 자리를 남이 와서 치우면 안 되잖아요. 아, 네.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친구가 한 일을 하고 나면은 믿음직스러지 않아서 꼭 누가 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 아. 행위의 자립이 안 되면 평생 그게 문제가 되죠. 아. 두 번째는 의식의 자립. 의식의 자립. 예, 우리처럼 남의 눈을 너무 신경 쓰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 많이 하고. 예, 그 남의 눈 종속된 거. 네. 남의 눈 때문에 신경 쓰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 이 남의 눈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과외 공부 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립이라고 그러면 재테크라든지 돈 버는 능력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강조하는 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거를 저는 또 강조를 하고 있죠. 뭔가 이제 많이 뿔리는 거는 그 다음이고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부터. 열심히 했는데도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못 모을 수도 있잖아요. 네. 못 모으면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맞춰서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자립교육 관점에서 경제교육을 보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 교육을 밟아나가는 단계. 사실 경제교육, 애들부터 투자교육을 왜 시켜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게 그래도 이제 너무나 당연시 되는 사회까지는 와 있어요. 의식 수준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 어린이 경제교육, 투자교육은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막히실 거예요. 그래요. 이 출발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은 부모님 스스로 본인이 어떤 성향의 부모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해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해서 시작하면 길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정말 잘 관찰을 하셔야 하는 게 많은 부모님들은 사실 내가 내 아이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과 사실 그 아이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뭐를 요즘 잘하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지?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야 경제교육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GDP는 뭐예요? 금리는 뭐예요? 삼성전자 뭘 하는 회사예요?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꼭 맞은 게 저도 외손자, 외손녀 이렇게 보니까요. 세뱃돈 같은 거 받으면은 외손자의 경우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예금 통장에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외손녀는 유인데도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말, 지금 말 들어보니까 얘한테 접근하는 방법과 얘한테 접근하는 방법과 방법이 다르겠구나. 네. 지금 말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도 되게 중요한, 거기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향은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아이가 종잣돈을 모아야 돼요. 부모님이 뭐 아이에게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고 뭐 그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이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정한 후에 그 금액을 아이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든 돈을 두 배로 불려놨거든요. 누군가가 아이에게 만 원을 주시면 제가 만 원을 매칭해서 2만 원을 계좌에 넣은 거예요. 매칭형으로? 네, 매칭형으로. 그러니까 아이에게 따로 저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이가 모를 때부터 아이가 그걸 인식하기 전부터 그거를 모아서 한 통장에 넣어서 계속 종잣돈을 만들었고 돈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는 나이 때도 계속 반복했어요. 그걸 초등학교까지. 성향을 파악하고 종잣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부모가 좀 매칭을 해주고 네네. 투자의 이제 디테일도 좀 가르치고 요 단계로.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아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의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그냥 뭐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인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본인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해요. 본인 돈을 좀 물려봐야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럼요. 이런 그 방법론이나 디테일에 대해서는 강창희 대표님은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 그거보다도 기본적인 개념, 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무슨 돈의 융통이고, 융통, 예, 금융 상품에는 뭐뭐가 있고, 네. 투자 상품의 경우는 리스크가 따른다든지, 네. 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선 부모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제 그 부모는 또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뭐 황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부모가 응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조금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들이 재테크하고 있는 거를 애들한테 그냥 똑같이 재테크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면은 네.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가 회전율이잖아요. 네. 한 번 샀다 팔면 100%인데 네. 6,800%면 68회전을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떨린 네. 거죠. 네. 일주일에 거의 두 번 가까이 했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다 보면 그게 꿈에도 나타날 거고 그다음에 회사 일하다가도 그 생각하면 그 회사 잘리잖아요. 그렇게 또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성공한 게 어쩌다 보면 모르지만 계속 성공 어려웠고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지금 애들한테 삼성전자 사주고 그렇게 시키면 또 재테크 교육을 시킬 거라고요. 샀다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는 저는 저는 애들을 만날 일은 없으니까 네. 부모들한테 자녀 금융교육, 아까 말한 자립교육을 하는데 네. 자립교육 중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할 때 그런 그 기본적인 거를 알고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황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부모의 성향도 알아야 되고 자녀의 성향도 알아야 되니까 부모가 스캘핑 하시는 분이면 뭐 집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애들도 이제 그게 교육이 알게 모르게 되는 거고 대출도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실 테고 네. 근데 그 부모의 성향대로 애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알려주고 애가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이제 어리니까 잘 모르긴 할 텐데. 자녀 교육은 네. 각 부모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교육 역시도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는 제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혹은 30살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필요한 거죠. 그림이 그려지면 내 성향과 무관하게 제가 살아온 방식과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를 거 잖아요. 네. 그 아이한테 그러면 나는 정답은 모르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맞춰 나가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교육비를 많이 문제를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사교육비의 문제는 돈을 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들을 엄마들이 좋은 선생님 정보 추집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거기를 아침부터 시간표를 짜서 돌게 만들잖아요. 속된 말로 뺑뺑이. 네, 뺑뺑이죠. 네. 그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건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그때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엄마들이 시키는 교육은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얼마 만에 망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그려준 그 뭡니까 설계에 따라서 뺑뺑이를 도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엄마한테 독립돼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무슨 교육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바쁘니까 방치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들한테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돈 쓰는 것까지는 내 시비 않겠다. 돈 써서 생각하는 능력을 죽여버리면은 그건 진짜 최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사실 이것만 키워놔도 예. 아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왜냐하면 부모도 다르고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 달라요. 그렇죠, DNA가 그렇죠. 무서워요. 근데 다른데 부모의 철학대로 키우려면 안 되죠. 이런 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아니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이 어떤 영상을 보고 혹은 어떤 책을 보고 나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나랑 같은 자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정말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 따른 로드맵을 그리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아 우리 아이가 이 아이처럼 컸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해서 이제 그 아이 부모님을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꼭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았었거든요.